여러분 주식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호소 노래 딱 밴드 잡고 방 떨어지면 주식 사지마. 그럼 언제 사냐고요? 어서 이쪽선 넣고 이목 넣고 얼른 크로스 넣고 아싸 넣고. 내가 말했잖아요. 주식은 단순하게 무식하게 직접으로 이게 주식 단무지야. 앞으로 나만 따로 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또 8월입니다. 휴가 기간이죠. 저도 지난주에 누님들 집에 또 장인어른 집에 다 거쳐가 왔습니다. 왔는데 참 주식이 막 7월 8월 뜨겁다 하기보다는 다 사달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면도 좀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우리가 수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급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여러분 아다시피 다음 주가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또 수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급이 여러 가지 수급이 있습니다. 수급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수급, 단기적인 수급, 그리고 종목별 수급 이런 수급을 한번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사이 수급이라고 하면 뭐 한 종목을 외국인과 개인들이 사면은 수급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 사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 주식 저점 회사가 오래 갖고 있어가지고 돈 먹으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면 돈 먹는다. 뭐 그러니까 수급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최근에 여러분 수급의 개념을 조금 한번 바꿔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수급을 조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급인데요. 수급이 뭡니까? 팔고 사고죠. 팔고 사고 수급인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수급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수급이 좋은냐, 나쁘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할 때 이제 수급이 좋다,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이걸 우리가 항식하죠. 이제 손님들이 쌍끌이 매수다, 쌍끌이 매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쌍끌이 매수다 하는데, 이제 쌍끌이 매수 종목들이 이제 항식 보통 꼭지에 가는 거죠. 꼭지에 가게 되는데, 이제 이 개념이 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기관 계정, 어떻게 외국인 계정, 개인 계정 다 갖고 있어요. 그 기관들이 오팔을 어떻게 일반 기관 자기 고유 계정으로 할 수 있고 이 오팔을 외국인 주면 외국인으로 잡히고 이 또 어떻게 고유 계정 말고 개인 계정이 있어요. 개인 계정을 주면 개인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뭐 기관이 사면 기관으로만 잡히는 게 아니고 기관, 외국인, 개인들로 이렇게 잡혀요. 잡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제 요즘 뭐 외국인 기관 창구, 그 이제 창구죠, 이 창구입니다. 창구 매수만 하면 그 주식이 거기에 이제 뭐 외국인 샀다, 기관 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오죠. 뭡니까? 까만 머리 외국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디께 외국 증권사에 오팔을 주는 거. 이걸 까만 머리 외국인이다. 한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뭐 수급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다. 이렇게 보는데 뭐 수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수급, 여러 가지 수급을 이야기했죠. 이야기했는데 수급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수급의 첫 번째인데 흐름이죠. 흐름. 자, 상승 흐름이냐, 하락 흐름이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제가 왜 이 흐름을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제 이런 흐름이 중요하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2020포인트에서 매도를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2020포인트에서 주식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주식이, 2020에서 2090, 3포인트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아주 크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상승해서 상승을 해가지고 돈을 누가 먹었느냐.
이제 누가 먹어야 되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정배열 상태에서 뭐 저 변명이라면 변명으로 받았고 변명이라고면 변명 받으시고 절대 변명은 아닙니다.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제가 이제 여러분 정배열 상태입니다. 정배열 상태에서 여러분 정고점 돌파니까 지금 자리에서 먹어봐야 얼마 못 먹는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가가 의외로 땡긴 부분도 있습니다. 땡긴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2020에서 2090까지 갔다면 70포인트죠. 70포인트 갔다면 2000포인트에 70포인트 갔다면 한 3% 정도 떴습니다. 근데 이때 뭐가 떴느냐면요. 소위 말해서 이때 이제 코스닥을 죽이고 소위 말해서 저포주 비싼 주식을 떼었죠. 뭐 롯데그룹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롯데칠성 그다음에 KCG 이런 종목만 띄우고 다른 종목을 뭐 여러분 많이 갖고 있던 우리 개인들의 신용이 많이 갖고 있는 조선이나 유아 이런 주식을 계속 하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이닉스 주식도 하방시켰고요. 삼성전자도 하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주가가 이제 급히 뜬 4일 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4일 동안 주가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많았다는 것은 속으로 이제 골머 터졌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 이제 돈 먹은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게 문제죠. 이제 문제입니다. 그 이때 돈 먹은 사람이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이때 돈 먹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 왜 올렸는가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냉철하게 나옵니다. 나온다 보면 왜 옵션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죠? 그때 이제 자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2020입니다. 2020포인트 202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는 정고점입니다. 정고점이니까 조금 조심했던 분들이 많아요. 뭐 저는 팔아라 매도해라 했는데 보통 다른 전문가 조심하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50포인트 가니까 이때부터 뭐냐 2150 나온다 이래 떠들어버립니다. 2150 상승한다 이렇게 떠들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뭡니까 뭐 최저 2120 간다 이래 떠들어버린 거예요. 떠들어버리니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여러분 2000포인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물 260인데 2000 어떻게 해요? 2050포인트 가니까 2070이 되는 거예요. 270이 됩니다. 그 2090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75 가까이 가버리는 거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50에서 2009 여기서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모든 방송하고 전문가들 2150, 2120 가버린다 이러니까 희망이 이제 몇 포인트? 2120에서 2150 간다. 제가 증권 방송을 다 봤습니다. 간다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 개인들이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우회됩니까? 우회가지고 이걸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275 이상 추가적으로 더 간다. 더 간다. 여기에 돈을 몰빵을 쳐버리는 거죠. 275에 몰빵을 쳐버려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275.59.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275.50 이상의 돈 먹는 걸 걸어버리는 거죠. 며칠 사이에? 그 3일 사이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고가 갱신하고 갈 때 이거 불규칙 파동이라서 이 자리가 꼭지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3일 사이에 모두 광분을 했어요. 광분을 해가지고 몽땅 우리 개인들이 그 사이에는 괜찮았어요. 그 사이에는 옵션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괜찮은데 이때부터 갑자기 개인들이 속된 말로 해가지고 뭘 전부 상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275 이상에다가 왜? 워낙 주가가 높이 간다 하니까 275.50 이상 가야 본전되는 데다가 몰빵을 쳐버렸습니다. 몰빵을 쳤는데 그때 이게 오늘 손절매 130억 나왔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인데요. 손절매 130억 나오고 267억이 돈을 잃었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이게 영이 본전인데 도저히 전 방송이 간다 하는 바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월요일부터 여기 40억 마이너스 날 때부터 정리하셨겠습니다. 왜? 이 구조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275.50 이상은 갈 수가 없는. 255.70이 어딥니까? 원래 지수가 얼마? 2100포인트. 이게 하이단 말이에요. 2100포인트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 평균 가격을 내가 보라 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261.50입니다. 선물 평균 가격이. 선물 평균 가격이 261.50. 여기서 10 오버슈팅 해가지고 271.5. 이것도 오버슈팅인데, 평균 가격이 어떻게 15 이상을 찍습니까? 이거 수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보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보면요. 최소 400억 손실 납니다. 최고 400억.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 모릅니까? 참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수급. 수급이 있습니다, 수급이 뭡니까? 돈에, 돈이죠, 돈. 자, 돈이, 과거는 증권이 거래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어떻게 15조 막 이래 됐죠. 지금 증권 거래량이 4조 내지 5조밖에 안 됩니다. 선물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선물 거래량이. 70조에서 100조입니다. 옵션이 돈으로 환산하면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100조예요. 주식이 수급,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100조가 많습니까? 4, 5조가 많습니까? 100조가 많죠. 100조가. 그러면 주식이 일로 따라가겠어요. 어떤 분이 나서 청성님 주식이나 점잖게 하지 뭐 선물 옵션 내가 단타 칩니까? 주식이 선물에 따라 움직인다니까. 선물 따라 움직여요. 내가 그거이면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하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돈 누가 모였는지. 응?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를 저번에 내가 여러분들 때 왜 가르쳤습니까? 자, 개인, 275.50 올라가야 돈 먹어. 본전 이상. 본전이 257천이라. 참 대단해요. 외국인 보세요, 외국인. 외국인. 273.50 이상이나, 어디? 261.00 이하 가면 돈 먹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위에 가든지, 이 밑에 가든지. 여기 돈, 어때, 260, 이거 돈 죽는 거요. 이 돈 누가 먹었습니까, 이 돈? 이 돈. 자, 금융투자. 위에 놨으면 금융투자. 금융투자 희한하게 놨죠? 금융투자. 금융투자 어떻게 놨어요? 자, 상방량. 276 이하에서 어떻게 259.50 이상 요 사이는 무조건 259.50에서 276 사이는 무조건 돈을 먹어. 무조건 돈을 먹어. 무조건. 투신 어떻게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투신 266.50 이하 가면 돈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급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수급입니까? 옵션 수급 아닙니까? 옵션 수급. 여러분, 내가 했죠? 3, 6, 9, 12는 옵션하고 선물 두 개 다 움직이죠. 나머지 뭡니까? 옵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했죠. 이게 수급이에요. 아이고, 정말 외국인 연청 며칠 샀습니다. 사야 됩니다. 외국 며칠 샀는 하이닉스 5만 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도 외국인도 샀습니다. 내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내가 하이닉스 먹겠습니까? 이쪽 호주머니 빼가 저쪽 호주머니 파니까 이때 어떤지 했습니까? 외국인 사면서 기관 사면서 개인들 파고 이쪽 호주머니 빼가 이쪽 호주머니 하이닉스 거래량 갑자기 없던 게 외국인 팔고 기관 사고 갑자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내가 5만 이상 이게 잘못됐다. 이때 보세요. 매물 한번 보세요. 매물. 싹 팔아뻗습니다. 깨끗하게 막. 여러분 장고장 하이닉스 하고 있는 사람 장고장 피세요. 전부 5만원입니다. 이때 신문에 뭐 났습니까? 하이닉스 내년 더 좋다. 아이고. 개인 275.5고 이게 몇 포인트입니까? 2000 어떻게 해요? 2000 몇 포인트? 100포인트 이상 돼야 돈 먹습니다. 2100포인트. 2100포인트 이상 돈 먹어요. 개인들 2100포인트 이상. 외국인 273이죠? 273이 얼마입니까? 2000,
60포인트 이상. 응? 70포인트 되겠네요. 70포인트. 그 다음 261이 얼마입니까? 2000포인트 이하. 돼야 돈. 이 중에 무조건 다 죽어요. 금융투자 무조건 먹습니다. 자, 투신은 어떻게? 266.50.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느끼는 거 없습니까? 중복. 돈 먹는 사람의 중복이 어딥니까? 중복. 자, 개인하고 외국인 중에서 중복. 둘 다. 금융투자는 어디 있는지 돈 먹어. 266.50이 이상하죠? 왜? 투신이 266.50 이하 가면 돈 먹거든. 한번 볼까요? 이게 수급입니다. 나는 수급 갖고 막, 자, 보세요. 금융투자 투신. 얼마요? 266.50. 그러면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266.50 전후까지 어떻게 주가가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266.50까지. 그러면 지금 주가, 지금 선물이 얼마입니까, 선물이? 선물이 지금 얼마예요? 선물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선물 지금 얼마예요? 자, 선물. 선물이 지금 267.80. 266.50. 어떻게? 앞으로 오늘 보세요. 오늘 주가가 266.50에서 50 조금 위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이쪽에 266.50 가니까 강력한 지지를 보였어. 왜 누가 보입니까? 투신이 먹는다. 누가 죽습니까? 외국인이 도둑죠. 누가 한쪽이 누르면 한쪽이 튕겨 나갑니다. 누가 누르면 그러면 투신이 여기 가면 돈 먹는다. 그러면 돈 먹는 걸 방어해야 되겠다. 그거를 누가요? 오늘 누굽니까? 기관이, 저 외국인이 한 거요. 야, 분봉 한번 보세요, 분봉. 투신이 돈 먹는 것을 어떻게, 누가? 외국인이 극렬히 막습니다. 극렬히. 결론은 뭡니까? 266.50 자리가 굉장한 뭐라고? 지지와 저항 자리다. 이게 수급이에요. 266.50. 한번 봅시다. 어? 266.50 자리가 어딥니까? 개인들이 돈 제일 많이 잃는 자리. 개인들이 돈 제일 많이 잃는 자리. 어? 그 다음에 뭡니까? 외국인도 어떻게? 외국인이 돈 제일 많이 잃는 자리. 기관 잘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이 600억 먹고 있죠. 근데 캐치 먹겠습니까? 만기 전에 외국인 진다. 이게 수급입니다. 이게 뭡니까? 옵션 수급이죠. 선물은 안 봐도 됩니다. 선물은 어떻게 해요? 3, 6, 9, 12만 보면 돼요. 왜? 만기 전에. 선물 평균 가격의 10 이상은 오버슈팅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수급 국면으로 봐서 주식이 266.30, 260.30 종합주가지수로 예,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딱 보입니다. 종합주가지수로 이 자리죠. 여러분 보다시피 2050포인트, 이 205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 이상은 속된 말로 뭡니까? 현금화 할 거 없겠지만 최대한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화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좀 열어보니까 너무 좋죠. 열어보니까 네, 여러분 너무 좋죠. 그래서 요게 수급 국면을 냉절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요게 뭡니까? 옵션 수급입니다. 옵션 수급. 옵션으로 보는 지금의 수급 국면이다. 이렇게 적어보는데 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급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수급이 옵션 수급은 내가 이야기했죠. 뭡니까? 매달 3, 6, 9, 12는 뭡니까? 선물과 옵션 수급이죠. 옵션 수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큰 겁니다. 큰 거.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요거 빼고 뭡니까? 그러면 1, 2, 4, 5, 그 다음에 7, 8, 10, 11이죠. 요 월은 어떻게 해요? 옵션 수급이죠. 옵션을 갖고 수급을 보는 방법.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 수급은 요거는 뭡니까? 좀 큰 거 보는 거죠. 큰 거 보는 거. 뭐 여기에 더 첨부하면 이 옵션,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에 보면 외국인이 며칠째 주식을 샀다. 뭐 기관이 며칠째 주식을 샀다. 기관이 이때 이제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 샀죠? 외국인 사 내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그때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이때 주식 샀는 거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있어요. 이때 주식을 샀을 때 뭡니까? 이쪽 호주머니에서 이쪽 넣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뭡니까? 이때 살 때 뭡니까? 자기들이 자 고가의 주식을 삽니다. 고가의 주식을 사면서 고가 비싼 주식 샀어요. 뭡니까? 보험을 들여놨죠. 그 보험이 뭡니까? 보험이 선물 아니었습니까? 보험을 들여놨어요.
어? 그러니까 주식 외국인 며칠 샀는 것만 이야기 쫙 하고 선물 어떻게 그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사이 주식을 계속 샀죠. 계속 샀습니다. 주식을 기관들이 매일 샀죠. 사면서 어떻게 해요? 선물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보험. 어떻게 해요? 내가 주식을 비싸게 샀어. 비싸게 샀는데 어떻게 해? 떨어지면 손이 날 것 같으니까 그 돈만큼 어떻게 해? 선물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도 이걸 싸게 팔아도 선물에서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했는 거죠. 이걸 뭡니까? 헷지 매매라고 하죠. 헷지. 우리 개인들이 주식하는 분들도 선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보통 헷지는 어떻게 해? 1억 한 2천만 원. 내가 주식을 1억 합니다. 나 주식 고가 같아. 나 주식 샀어. 불안해. 이 주식을 갖고 선물한 개 걸어놓으면 됩니다. 매도. 그럼 떨어져도 항시 본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큰 거고요. 작은 게 있습니다. 작은 게. 작은 수급 있죠.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요런 게 이제 되겠죠. 보통 이제, 요거 동시다발로 매수입니다. 매수 있는데, 요 매수를 더 상세하게 볼 것 같으면 이게 뭡니까? 프로그램 매수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매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차익 매수가 있죠. 차익 매수. 뭐 차익 매수 이야기할 때 뭐 콘덴고 백어데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콘덴고. 이거는 뭡니까? 차익 매수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해요? 뭐 선물보다 주가가 낮다 이러면 주식을 동시다발로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높다 동시다발로 팔죠. 100개 종목을 컴퓨터로 매매를 시켜버립니다. 이걸 이제 차익순 매수로 합니다. 이 차익순 매수는 전 종목 뜨고 전 종목 빠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비차익순 매수가 있습니다. 비차익순 매수. 비차익순 매수, 차익순 매수는 전 종목이라고 봅니다. 전 종목. 비차익순 매수는 뭐냐? 소위 말해서 골라 먹기입니다. 골라. 우리가 과일 살 때 좋은 거 골라 먹죠. 이번엔 전형적으로 비차익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골라 먹기. 골라서 매매한다. 이건 뭡니까? 프로그램 매수는 매수인데,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긴 합니다. 얼마 가격 떨어지면 사고 하는데, 컴퓨터가 사기는 사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엔터를 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엔터를 치는 동시다발로 쫙 사고, 쫙 팔고, 근데 이거는 뭡니까? 몇몇 종목만 찍어 하는 거죠. 보통 이걸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또는 뭡니까? 고가 상위 10개 종목, 이런 식으로 찍어가 삽니다. 오늘도 주가가 떨어졌지만, 실제로 비차익 순매수 860억, 차익 순매수는 뭡니까? 13억 밖에 안 샀어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일반인들 갖고 있는 일반 선물 주가는 주식은 안 뜨고 비차익 순매수 860억 산 거죠. 자, 오늘 상승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 많이 뜯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많이 뜯는 종목들 어떤 종목입니까? 자, 현대 글로비스 28만원, KCC 전부 비싸. 여러분, 아모레이 패시픽 185만 1000원. 뭡니까? 여기 뭐예요? 지금 이 화면에 영풍 139만 4000원, 아모레지 193만원. 와, 1020주. 아모레이 패시픽 2만주. 영풍 폭등시켰죠? 몇 주? 2000주. 아모레지 오리온 9000주. KCC 2만주. 그러니까 뭡니까? 돈 몇 개 안 갖고 개인들을 물먹이면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깊이 있게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 수급이 특히 작은 수급,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이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몇몇 종목 나니까 요거 뭐 며칠째 외국인과 기관이 사니까 이때가 항상 단기 꼭지예요, 꼭지. 그거보다는 이게 뭡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사 그거 프로그램 매수 차익과 비차익을 깊이 있게 보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큰 수급, 작은 수급 물론 뭐 한 종목을 갖고 어떤 매매 기법 갑자기 거래가 터졌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샀다 뭐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 거는 수급 그런 건데 이 수급을 좀 크게 봐야지 너무 작게 보는 그런 부분은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더 작은 수급 있죠. 그게 뭡니까? 저가에 집중 매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로 신용으로 대표적인 이제 우량주죠. 우량주들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바닥인데 어떻게 해요? 신용이 갑자기 확 늘어나요. 자, 삼성전자 신용으로 사본 사람 별로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 주식, 우량주, 이런 건 뭡니까? 우량주, 이런 것도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꼼꼼하게 보시면
여러분이 나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여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2060포인트입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되느냐 볼 때 제가 방금 말한 20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저는 2050포인트가 다음 주에 한번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좀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주가가 이제 뭐 코스닥은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인데 일목균형표에서 진짜 절대 도전하지 말아야 될 것. 일목균형표에서 절대 도전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 이제 절대 도전하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가 뭡니까? 구름이죠, 구름. 구름을 절대 도전하면 안 됩니다. 구름을. 구름. 절대.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선행스팬 2입니다, 2. 세 번째가 뭐죠?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상승입니다, 동시상승.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후행 스팬이 갠들보다 높이 상승할 때. 이거는 절대 도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론 뭐 저도 이제 사실 그 조금 저도 이 자리에서 구름이 이 타원 자리에서 구름이 바뀔 줄 알았어요. 타원 자리에서 구름이 바뀔 줄 알고 굉장히 조심시켰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타원 자리에서 생스팬 2가 이쪽이 때문에 상승했거든요. 이따 조금만 따라주면 구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구름 바뀌는데 그걸 알고 이제 기관이 땡겨버렸는데,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구름이 선행 구름이 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냉정하게 제가 요때 이제 그렇지만 이제 냉정이죠.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 추세는 살아있다. 특히 이제 붉은 구름일 때, 붉은 구름일 때 주식을 함부로 몰빵 풀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닙니다. 매도하는 거 이건 아니죠. 그래서 구름, 붉은 구름. 그 다음에 선행 스팬토는 여러분들 항시겠죠. 갠들 차트가 위에 있을 때 선행 스팬토가 뜨면 주식은 무조건 상승. 하라 있으면 무조건 하라. 이건 내가 여러분들 누차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보시면 자 선행 스팬토가 상승을 이렇게 했죠. 할 때 갠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선행 스팬토가 상승할 때 주가가 무조건 뜬다.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선행 스팬토는 지금 주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상관한 게 없어. 왜? 52일에 그 과거께하고 상관이 있지. 지금까지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제일 잘 맞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의 동시다발 상승. 와, 이 부분이 내가 이번에 참 실수했는 부분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다발로 상승. 구름, 이거는 알죠? 항시 문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후행 스팬이 캔들보다 종가보다 높을 때. 항시 이 부분이, 어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행 스팬이 종가와 같다. 물론 같아요. 내가 하자는 거는 평균선이죠, 평균. 그날 갠들의 평균선보다 높을 때, 후행 스팬이. 그러면 결론은 종가가 어떻게? 중심선보다 높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일목균형표에 절대 도전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방송이 금요일 날 나갈 겁니다. 금요일 나가면 다음 주에 여러분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 때. 내 말을 조금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지난달도 그렇고 지지난달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이 계속 매달 800에서 1000억을 돈이 잃었습니다. 지금 그 돈을 어떻게 기관이 계속 먹어요.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먹으니까 시중에 요즘 그 사이 어떻게 주식 거래량도 줄었지만 선물 옵션 거래량도 계속 줍니다. 기관이 돈을. 그래서 기관이 어떻게 자기들 갖고 있는 연금공단 주식 있죠. 700조 정도 됩니다. 그 주식을 갖고 선물 옵션 매매하는 거. 그거는 뭐 난 못하게 하고 현금을 갖다 넣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속된 말로 좀 참사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 오늘 중요한 거니까 꼭 한번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일단 코스피는 주가가 여러분 11위평에 이제 수렴해 있죠. 제가 누차 이제 11위평 수렴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코스피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코스닥은 참 요즘에 여러분 뭐 지옥 천국 갔다 왔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코스닥이 너무너무 심했죠. 여러분 제가 코스닥 10일 전에 그 방송을 보면요. 10일 전에 제가 방송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코스닥 530 깰 겁니다라고 했어요. 10일 전에.
11전에 그 프로에 보면 코스닥 제가 언급해 놓겠습니다. 코스닥 언급해 놓고 있는데, 그때 이제 형은 그때 여러분들 코스닥, 전부 코스닥 추천했죠. 전부 코스닥 추천했는데, 이 코스닥 지수가 여러분, 40포인트 떨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이 프로테이지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반등할 때는 대형주로 또 뛰었습니다. 코스닥한데. 물론 코스닥이 보시면 그 사이 뭐 5배, 6배 뜨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몇몇 종목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코스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여러분 제때 제가 이제 지난 그 가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를 했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매 비중, 과거는 코스닥이 매매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막 200억짜리, 300억짜리.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제일 많이 사는 게 고영인데 66억이고 제일 많이 팔았는 게 뭡니까? 셀트리온 89억 팔았습니다. 자, 기관들이 다음 제일 마도 했는 게 49억, 매일 많이 사는 게 56억 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50억 하는 거는 굉장히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굉장히 지금 비중 자체가 전체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적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코스닥을 합니다. 코스닥을. 코스닥 우리가 방금 그냥 수급이 누구나 외국인과 개인들이 사고 어떻게 해요? 외국인과 개인들이 사고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그게 굴러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코스닥 수급 자체가 깨진 거예요. 왜? 또 코스닥이 또 문제 없냐? 선물하고 상관없는 거거든 이게. 코스피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주식하면서 물리니까 주식 사서 물리면 선물로 헤지한다. 코스닥 사가지고 헤지 안 돼. 코스닥은 빠져가 다시 안 올라오거든.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계속 외면합니다. 그래, 코스닥 이번에 땡길 때 어떻게 땡겼습니까? 그 제일 1등 주봐. 내가 여러분들 코스닥, 저는 코스닥 일찍 팔았죠. 520에 팔았습니다. 팔고 570 가게 돼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 느꼈죠. 여러분, 코스닥 사시다 싫어합니다. 코스닥 사시려면 1등 주죠. 코스닥도 시가총액 20개 종목이 다 땡겼죠. 근데 코스닥 20개 종목 땡깁니까? 코스닥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실적비 저평가. 뭐 이래가지고 타거든요. 그 실적비 저평가, 누구나 아는 실적비 저평가. 그 종목들이 이번에 코스닥 코스닥이 담보 부족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제일 먼저 났어요. 그 남이 다 사는 거 많이 안 된다고요. 어? 남이 사는 게. 남이 사는 게 안 됩니다. 남이 사는 게. 그래서 코스피 한번 보세요. 코스피는 그래도 보시면 600억, 100억짜리 이상이 많이 나옵니다. 100억짜리가. 100억짜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요. 많은 게 4,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지면 안 된다. 누차 이야기했는데 막. 계속 막 전부 왜 코스닥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도 코스닥이 하락이 또 이 구름 변경되면 그 연속 하락할까 싶어서 일부러 받쳤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냉철히 한번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다우즈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웃깁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 빠는데 우리나라 뜨고 막 특히 우리나라 이제 신고가 3일 연속 뜰 때 글로벌 증시 계속 빠졌어요. 하루만 경보고. 그런데 글로벌 증시가 지나고 나면 글로벌 증시가 딱딱딱딱 맞아갑니다. 딱딱 맞아가는데 최근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글로벌 증시 다우존스 지수. 다우존스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S&P 500, 반도체. 미국 4대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추세가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4대 지수는 추세가 꺾였다. 그런데 미국이 주가 오를 때 뭘 올렸습니까? 속된 말로 돈을 찍어가 올렸어요. 돈을 찍어가 올렸죠. 그러니까 일본도 돈을 찍어가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나간 차라고 나는 보거든요. 지나간 차. 그래서 부작용이 더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희망사항 때문에 떴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이 되겠죠. 이번에 주가의 상승은 중국 증시의 반등이다. 우리나라 여러분 무역 대외 의존도가 중국이 제일 큽니다. 중국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 한번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 증시를 민감하게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주봉의 이제 그 피봇, 이 피봇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그 피봇, 지난 내 피봇을 보시면, 자, 피봇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그 주 피벗, 자, 코스피 주 피벗 보시면, 주 피벗을, 자, 주 피벗 한번 보십시오. 주 피벗 중심이 2050입니다, 꽃지가. 저도 놀랬어요. 저도 많은 그 증권 생각을 했는데, 주 피벗을, 어떻게, 주 피벗은 잘 오면 안 되거든요. 주 피벗을 이래 땡기는 분들, 저 처음 봤어요. 주 피벗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 볼륨즈 밴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볼륨즈 밴드의 상단 부분은 안 갈 것이다 했는데, 웬걸 상단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가버리죠. 상단 부분. 상단 부분 중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먹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먹겠습니다. 여러분. 볼륨즈 밴드는 무조건 다이어야 된다. 볼륨즈 밴드는 무조건 다이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라 했죠. 매도. 어, 지난주도 했고. 그러니까 볼륨즈 밴드는 안 다일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거는 손잡고 형식이에요. 내가 그, 뭐, 누구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볼륨즈 밴드는 안 다일 수가 없어요. 일봉이요, 전쟁, 뭐, 9.11 테러, 이럴 때 벗어나지. 일봉 볼륨즈 밴드도요, 1년에 벗어나는 게 5개가 안 돼요. 주 볼륨즈 밴드는 더더욱 없어요. 1년에 한 주, 52주 중에 한 주 나올까 말 겁니다. 안 나와요. 내가 여러분 이제 증권하면서 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증권하면서 이야기가. 나이 먹는 것보다 돈 안 잃는 게 중요하다겠죠. 아, 너무너무, 참 힘듭니다. 아, 너무너무 힘들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이번에 주 피벗, 월 피벗이 꼭지에 닿는 부분이다. 주가 자체가 이제 월 피벗이 여러분 보다시피 2070포인트. 월 피벗은 월 볼륨즈 밴드는 잘 안 가거든요. 주가가 2070포인트. 지금부터 떠봐야 10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다. 이게 월, 이제, 여러분 볼륨즈 밴드는 이탈 잘 안 하죠. 특히, 월 볼륨즈 밴드나 주 볼륨즈 밴드는 잘 이탈 안 합니다. 지난주는 조금, 조금 이상한 날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70포인트죠. 자, 월 볼륨즈 밴드가 이제 보시면 마지막 이거 끝 마치겠습니다. 자, 월 볼륨즈 밴드가 어떻게 2070입니다. 그 다음에 주 볼륨즈 밴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 볼륨즈 밴드 볼게요. 주 볼륨즈 밴드가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이 됩니까? 2055입니다. 그럼 결론은 2050에서 2070이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지지다. 저는 한 번은 깰 것 같아요. 깰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 이상. 이 볼륨즈 밴드 밖에 주식사가 돈 먹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드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하는 부분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청송님 중장기적으로 보면 청송님께 맞다.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적 분석의 한계다 이렇게 한데 제가 뭐 기술적 분석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거시경제나 대외경제, 수급 이런 거 다 봅니다. 보는데 그 핵심적인 게 있죠. 핵심이 뭐였습니까? 개인들 저때 불리한 걸 한 번씩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지난주 같은 경우죠. 왜? 그때 개인들이 몽땅 뭐를 걸어놨습니까? 상승적으로 다 걸어놓은 거예요. 방금. 와, 미칩니다. 상승적으로. 상승적으로 몽땅 걸어놓은 거예요, 지난주부터. 지난주에 상승적으로 몽땅 걸어놨어요, 여기서. 여기서. 나는 상승적으로 몽땅 걸어놨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올라야, 오버슈팅이 올라봐야 우리 개인들 돈 안 먹여주기다. 오르면 어떻게, 우리 개인들의 옵션이 거의 코피 터질 것이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코스닥 하는 손님이나 코스피 하는 손님이나 선물하는 손님이나 옵션은 똑같은 손님, 똑같은 시청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옵션 갖고 계시는 분들 미련 두지 마십시오. 내가 어제부터 했습니다. 월, 화, 수, 오늘 내내 했습니다. 지금 270억, 한번 보십시오. 얼마에 됐습니까? 지금 260억이라 있습니다. 267억이었었는데 여러분, 혹! 이거 금요일날 400억 될 겁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2055 하방 이탈. 굉장히 주가가 2000포인트까지 빨리 갈 수 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 이야기는 많고, 참 뭐, 시간은 짧고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휴가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머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작년에는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다 70 넘으셨어요. 갔다 왔는데.
갈 때는 좋은데 올 때 누나들이 울어서 저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갔다 오면 상시 저도 우울합니다. 왜? 앞으로 몇 번 보겠느냐. 1년에 두 번 본다 해도 앞으로 50번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휴가 안 가신 분들 또 돈 없어 안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은요. 누님이나 부모님들은 그 돈 안 기다립니다. 집에 있는 거 뭐 아무개나 들고 가도 좋아하니까 휴가 갈 데 없는 분은 고향집이나 처갓집 가는 것도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청놈 신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